자, 이번에 할 게임은 기대작 게임 중에 하나인 스콘입니다. 스콘. 에고니와 같이 좀 컨셉이 특이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내년 2018년에 출시 예정인 게임이고요. 네. 에고니는 지옥을 다루고 있다면 스콘은 외계 종족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존에 외계에 관련된 게임들도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에일리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고 현재 데모 버전이 풀렸습니다. 네.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은 이 게임을 데모 버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22,000원 주고 그 후원을 해서 게임을 수령했습니다. 네. 기존에 방송에서 이거 녹화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방송에서 아무래도 게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많이 헤매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콘. 우선 저도 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게임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고니보다는 이게 더 흥행에 성공할 것 같은 느낌? 에고니는 좀 컨셉이 지옥을 관련한 컨셉이긴 한데 좀 컨셉이 과하면 그게 또 이제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스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더 깔끔한 그 목적에 충실한 느낌. 자, 지금 게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네, 왼쪽 클릭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는데 총이거든요. 네. 근접 무기는 없고 총이 하나 있습니다. 총. 이게 기본 총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잘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잘 봐요. 밝은 데서 보여줌. Q 누르면은 이렇게 총알이 몇발 남았는지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외계인 같아요. 네. 꿈틀꿈틀거리는 게 이것도 생명체 같은데 이 손잡이는 교체 안 하고 앞에 있는 무기 부분만 교체를 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좀 참신한 느낌의 아이디어? 자, 이렇게 문을 열면은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방송에서 했을 때 여기 좀 헤맸었는데 여기다가 이 리모컨 같은 거를 놔두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조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거 챙기고 현재 우리가 열수 있는 문은 이렇게 주황색 문만. 네. 여기 보면은 파란색 그 고국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는 열리지가 않아요. 네. 입력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이거를 열 수가 있고요. 네. 우선은 우리는 한층 더 내려가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러 갈 겁니다. 여기 내려가서 근데 진짜 게임 그래픽도 좀 깔끔하고 지금 현재 후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2억에서 얼마가 모였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외계인들의 잔해?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여기서 보니까 이거 뭔가 형체가 있네요. 몸 같은 느낌인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보여주고 싶은데, 잘 봐요. 저기 꿈틀대는 거 봤어요? 봤어요? 잠깐 봤지? 꿈틀대는 거. 저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저 빛이 이제 나에게 노출이 되면은 주인공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몬스터 한 마리. 애들이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아무래도 외계인이라 해야 되나? 좀 살짝 그거 닮지 않았나? 아, 그거더라? 이렇게 생긴 그 과일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석류인가? 석류? 좀 그거 닮았네요. 비유하자니 좀 역겹긴 한데.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뻑뻑해서 안 열리는 건지 아니면 뭐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역시 지금 현재 보면은 파란색, 파란색이기 때문에 지금 못 가죠. 여기가 아마 이제 여기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 새로운 총이 있어요. 반짝이는 거 보이죠? 네. 나중에 얻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고요. 간지. 근데 주인공 손이 좀 사람 형체거든요? 네. 뭐 어떤 스토리상 어떤 사연이 있나? 원래 사람이었는데 뭐 잡혀가지고 이렇게 변했다던가. 자 일단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채웠고. 나 이거 처음 본다. 방송에서 못 봤는데. 자 이제 올라가서 이게 열쇠 같은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일단 장전하고요. 데모 버전에서 주어져 있는 총알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수급을 할 수가 없고 아마도 수급 못할 거예요. 네. 찾아본 결과 수급하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총알을 상당히 아껴 써야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데 여기다가 리모컨을 놔두고 이제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게 열쇠 같은 건가 봐.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은 저렇게 변합니다. 색깔이 나중에 본 게임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바뀔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영어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더라도 한글 패치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 자 그리고 여기 일단 문 열어주고 자 여기 보면은 이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걸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그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거 그게 올라오거든요. 빨리 도망가서 저기 보이죠? 저기 올라왔죠. 자 이제 1층으로 우리가 못 들어갔던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새로운 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더 게임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정식이 나오면은 아마 좀 비싸게 팔리기도 하겠죠. 네. 한 6만 얼마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안전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총이 하나 있죠. 봐봐 이거 손잡이는 빼지. 손잡이는 항상 쓰나봐요. 네. 봐봐 맞지? 근데 이 총이 뭔 총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세 보이지 않나요? 총? 근데 그렇게 세진 않아. 이거 상당히 근접형 그 총인 것 같은데 총 세 발이 장전되어 있고 여분으로 오른쪽 보면은 세 발이 더 남아있습니다. 총 여섯 발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진 않아요. 멀리서 쏘면은 데미지가 거의 미미한 것 같고 가까이서 쏘면은 야 잡힐 뻔했어요. 이거 잡히면 진짜 큰일납니다. 이거 잡히면 한방이에요. 녹화 새로 할 뻔했네. 간딸로 죽을 뻔했네. 봐봐 이거 그렇게 센 거 같지도 않아. 이게 총이 거의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덩치만 크고 이거 무슨 이거 세 발 다 썼네. 장전 좀 할게요. 근데 이거 좀 참신하지 않나요 무기? 좀 징그럽긴 하지만 좀 뭔가 간지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여기로 가서 문을 열고요. 여기 이상한 소리 난다. 조심. 웬만해서는 이 총을 그냥 들고 다니고 싶진 않은데 총을 아껴야 되니까. 여기 보면 해파리 같은 것들 보이나요? 얘네들? 얘네들은 일로와 이렇게 근접으로 때려야만 한방입니다. 근접으로. 네. 근데 얘네들 죽어도 움직인다. 이렇게 계속 꿈틀거려요. 네.
얘네들은 여기 보면은 왜 여기서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알 한 발 써봐서 보면은 다 도망가요. 네. 아쉽게도 총알 한 발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하나 보여줬다는 거에 의미를 갖고 나머지 한 발 있는 것도 다 쓰고 기본 총을 쓸게요. 네. 한 발 남은 거 맞지? 에이씨. 가자. 여기에 내려가서 저거 봐봐. 우리가 딱히 공격하지만 않으면 얘네들은 뭐 어떤 패턴이 있나봐요.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벤트 신일 수도 있고 다리 빠지는 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생긴 거 좀 징그럽긴 했지만 여기 아마 두 마리 나올 겁니다. 안 나오나? 기본 다시 왔나? 문 열고요. 어? 여기 원래 애들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얘 분명 일어날 놈이고 한 마리 더 있다. 빨리 튀어 튀어 튀어. 총 바꿔야 돼요. 얘네가 나보다 속도가 빨라. 근데 이 게임 이상한 게 장전 속도가 진짜 느려요. 예? 어 예측샷 봐라 이거. 내가 갈 방향에 침을 뱉어버리네. 어? 두 방이면 끝납니다. 더 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총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짜 아껴 써야 돼요. 네. 이제 여기 왔고 아직까지는 좀 최적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이따 오고 그 다른 데를 먼저 갈 건데 여기는 나중에 올게요. 네. 여기는 엔딩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로 가서 우리가 아까 못 봤던 것들 안 갔던 길로 가서 새로운 걸 좀 보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여기가 아마 우리가 막혀서 못 지나갔던 저 문 보이죠? 우리가 아까 여기 못 지나갔던 데죠?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다 잡은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다행히 다 죽어있는 상태라서 다행이지. 여기도 애들 나오던가? 한 마리 있다. 어 깜짝아 절대 근접에 붙으면 안됩니다. 붙으면 한방이에요. 장전. 이 콩벌레 같은건 뭘까 도대체. 근데 좀 살짝 게임이 고어한 느낌이 나는데 딱히 그렇게 고어하지도 않은 느낌? 좀 뭔가 그냥 멋있기만한. 얘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거 보이나요? 공기 이거 그 총알 나 몇 발 있지? 두 발 여분에 여섯 발 여덟 발 있네. 한번 쏴볼까? 아, 안 맞네. 에이씨 방송에서 궁금했었거든요. 총알 아껴야 돼가지고 이런데 못 쐈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 한 발 빠져 얘는 한 방에 죽었어. 한 발, 두 발, 마무리. 봐봐 얘네 봐봐요. 다 죽었는데 꿈틀거리잖아요 그죠? 여기 더 살아있나 애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총알 네 발 뿐이에요. 네 발 아껴 써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부르면은 아래에서 이게 올라오거든요. 저기 봐봐 이거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예? 나중에 스토리가 공개가 되면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고 주인공이 누구고 어딜 가려고 하고 뭐 목표가 뭔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좀 이제 한 스테이지의 맵을 좀 둘러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뭔가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 깜짝아 씨.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못 넘어갑니다. 네. 지금 점프키가 없어요. 네. 당연히 게임이 나중에 나오면 점프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고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인공 몸 보면은 봐봐, 사람의 형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뭔가 상당히 다른 게 보이죠. 네. 일단 뭐 얘기를 굳이 하자면 뭐 생식기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은 한 마리지. 뭔데 얘 포스 있게 보스 마냥 이렇게 서 있냐 너? 어? 괜히 지금 우리 지금 한 발밖에 안 남았지. 망했어요. 이제 몬스터 나오면은 걔 망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한 방인데 잘 맞추면은 머리 맞추면 한 방이고 아까 기존에 있던 걔는 두 방이에요. 정확히 데모에서 주어져 있는 총알이 없어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껴 써야 됩니다. 어 조심, 죽을 뻔했죠 방금. 여기 아까 우리가 불러온 엘리베이터 거기 쪽인가봐. 그지? 그럼 갈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조건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네, 완성을 했고 엔딩을 보러 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로는 못 지나가거든요. 여기로 나중에 이 맵이 만약에 데모를 그대로 이제 반영해서 이 스테이지가 나온다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지금 이제 점프키가 없다 보니까 들어갈 순 없고요. 이제 빠르게 가서 엔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이 왠지 내 생각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에고니보다는 이게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 물론 둘 다 잘 만들어지면 대작이 될 거라는 거에는 뭐 틀림이 없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까 그 올라가는 길, 아 여기죠. 아 나는 부드럽게 잘 플레이한 것 같다. 만족스럽네요. 게임 처음에 녹화했을 때는 방송에서 했을 때 말아먹었거든요. 한 세 번 죽었나? 그렇게 세 번 죽고 나서 완성된 실력입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이제 군더더기 없는 그런 프로게이머 같은 실력.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죠. 뭐 이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징그럽긴 하지만 좀 뭔가 좀 신기한. 왜 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항상 외계인들이 무기나 총 들고 오면 그 주인공 뺏어서 주인공이 쓰잖아. 외계인들이 쓰는 꼴을 못 봐요 주인공이.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게임에서도 이제 외계인 총을 좀 더 적나라하게 쓸 수 있는 대놓고 이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자 여기 가면은 문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데모 버전은 끝이 납니다. 정말 아쉽게 진짜 거의 체험 미리 보기 체험 무료판 그런 느낌인데 이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려면 22,000원에 가량 환율 계산해서 22,000원을 내야 되고요. 네. 아마 그거 구매하면은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 아마 게임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예약 구매 같은 느낌이죠. 스코는 일단 데모는 여기까지고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네. 2018년 아직 정확한 출시 날짜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돈 받고 막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킥스타터인가? 거기서 스콘 검색하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네. 게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모 버전은요. 네. 좀 더 높은 금액을 내면은 뭐 좀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내가 장사하는 것 같은데 1도 관련이 없습니다. 네. 게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하겠다 뭐 이거죠. 네. 아무튼 스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